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이죠.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이 4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에 공시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자 이를 버거워하는 납세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478건으로 1년 전보다 6배 급증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소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빚내갖고 또 내고 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달라고 해서 워낙 세금이 과하니까 나눠서 내도 사실 힘들어요.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현 정부 4년 만에 40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분납 신청 기준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용산과 강남, 서초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늘었지만 성북과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도 급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속적으로 빨리 오르고 그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새로이 편입되거나 또는 이제 연금생활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돈 또 큰 부담이거든요. 은퇴자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납세자나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